재판이 임박해 논란의 당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을 의식한 듯 작은 검정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남자. 바로 이찬호 셰프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근한 이미지와 독특한 캐릭터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이찬호 씨. 방송인 김새롬 씨와의 초고속 결혼과 이혼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었죠. 그러던 지난해 12월, 이찬호 씨의 마약 흡입 혐의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찬호 씨가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세 차례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한밤에서도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찬호 씨를 구치소 앞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이번 유혹을 잠깐 충동을 못 이긴 저를 너무 탓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반입했다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법원에서 밝힐 거고요. 그 이후 6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흡입과 밀수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찬호 씨는 전 부인과의 결혼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겨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밀수입 혐의는 무죄로 흡입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된 건데요.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오는 이찬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기각된 상태고요. 뭐 더 항소할지는 모르겠고요. 검찰의 항소 기각. 즉 재판부가 검찰의 판결 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심대로 마약 밀수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흡입 혐의는 집행유예를 유지한 건데요. 현재 이찬호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앓았고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가요, 재판장에도. 언제 정도부터?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높은 임대료랑 직원들 급여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왔었어요. 이혼하면서 그게 좀 타격이 좀 심해져가지고 좀 더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2015년 12월부터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이찬호 씨. 하지만 정신장애 치료가 마약의 원인으로 언급되자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가 형량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찬호 씨가 자기가 취약할 목적으로 수입을 했고 통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초범이고 이런 점들이 아마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핵심 요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찬호 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마약의 원인을 전 부인과의 이혼 스트레스로 돌리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해 너무 이른 복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논란에도 해명이 없었던 이찬호 씨. 선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말만 전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렇게 사건은 종지부를 향해 달려가지만 앞으로 이찬호 씨의 방송 활동에 대한 판단은 대중들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